그러니까. 근데 2년 전에 찍은 헛개수 광고 영상 대체 뭡니까? 인터넷 여기저기 선바가 없는 곳이 없어. 블랙이님 감사합니다. 헛개수 광고 영상이 뭐야? 2년 전 헛개수 광고 영상? 2년 전에 나 뭐 광고를 찍었네? 팬카페에 뭐 있어요? 아 그래요? 뭐지? 나랑 또 닮은 사람 누가 있나? 어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기억난다. 아 이거 생각나요. 이거 광고가 아니고 광고 아마 공모전? 아 이거 잊고 살았네. 뭐 옛날 귀족 컨셉인가? 링크 클릭해서 보시죠. 보고 싶지 않은데. 나 이게 그 뭐냐면은 저 밴드부 할 때 밴드 하던 시절에 드러머 민혁이가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지? 영상 동아리 그런 거였어요. 이렇게 연이 닿으니까 민혁이가 출연자로 나와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찍었던 겁니다. 와, 나도 잊고 살고 있었어. 나 이거 봐도 되나? 약간 좀 보면 후회할 것 같은데? 뭐야? 앞에 인트로가 5초? 어젯밤 지나친 숙취로 뭐... 와... 이거... 헛개수 이거... 나 기억도 안 나 진짜. 와 이거 내 목소리인가? 이거 내 목소리인가 이거? 어젯밤 지나친 숙취로 몸을 가눌 수도 없었던 난. 전 세계에서 영험하기로 유명한 숙취해서 음식들을 모두 접해보았다.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, 푸에르토리코의 레몬 겨드랑이에 바르고. 와 이것도 어떻게 찾았어요? 아니 이 영상을 도대체 유튜브에서 어떻게 찾은 거야? 한국의 북어 해장국, 폴란드의 요플레까지 모두 먹어보았지만 나의 숙취는 여전히 남아있다. 과연 아 부담스러워. 어떻게 해야 내 숙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? 헛개 컨디션? 헛개 컨디션. 숙취해소의 발견! 숙취해소의 법칙! 헛개 컨디션! 빨려. 숙취해소는 했으나 숙취해소는 하지 못했다고 한다. 인터넷 망해라. 아니 몇 년 지나면 삭제해줘. 인터넷 망해라. 이런 게 뭐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아예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. 와 이걸 근데 이걸 찍은 나보다 이걸 찾은 분이 더 대단한데? 어떻게 찾았대 이거?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지? 선바 뉴턴 이렇게 쳐도 안 나올 텐데? 뭘? 이거 조회수도 지금 보니까 300 이렇던데? 공모전 때문에 찾으신 거예요? 아 다른 공모전 어떻게 했나 보려다가 댓글 다 소리들이네. 연기 어떻게? 과연. 뭐 여기저기 많이 뿌리고 다녀야 하나 터지는 겁니다. 인생 박리담이에요. 여러 군데 많이 뿌리고 10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은 되는 겁니다. 여기저기 많이 뿌리고 다녀야 돼요. 이거 저거 막 부르면 나가고 하자 그럼 하고. 그리고 이 영상도 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이런 거 그 당시에도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봐.
이게 뉴턴이야 뭐야. 근데 숙취 뉴턴이라고 생각하면 좀 잘 표현했다 그죠? 머리 술 엄청 많이 먹은 숙턴 그죠? 아, 음밥 슈비드밥님 감사합니다. 그러게 역시 많이 해놓은 거 너무 좋아요. 저는 과거만 파도 유튜브 몇 개를 뽑은지 몰라 벌써. 어? 그 옛날에 친구들이 랩해준 거 뭐 하마송 과거만 파도 마이 네임 이즈 제프 제프의 고독한 판이룸 뭐 내가 뭐 이걸로만 지금 과거 파가지고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. 좋아 좋아 과거가 보물이다. 미친 사람.